잠이 들었습니다. 이 한 줄이 시의 전부인데요. 여러분을 맞이할 설레임, 그리고 또 두려움, 책임감, 앞으로의 또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을 새치면서 오늘 또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 위에서 의상이요 여신 같은 차림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낭송이라는 장르가 문화예술의 주축으로 품격있게 올라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술원을 창단했습니다.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장정 대표의 여러분께서 시와 이상화를 먼저 드릴 텐데요. 한강의 거울 저편의 겨울을 선사를 해드릴 텐데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후에 더 많은 사람들께 사랑을 받으면서 깊이 있는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겨울의 차가움을 배경으로 섬세한 고뇌를 그리고 고독을 노래하는 시 감상하시고 인사 말씀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장 대표 사랑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울 저편의 겨울 한강 새벽에 누가 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 남은 건 빛을 던진 것 뿐이야. 나쁜 꿈에서 깨어나면 또 한결 나쁜 꿈이 기다리던 시절. 어떤 꿈은 양심처럼, 무슨 숙제처럼 명치 끝에 걸려 있어. 빛을 던진다면 빛은 공 같은 걸까? 어디로 팔을 뻗어 어떻게 던지는 걸까? 얼마나 멀게 또는 가깝게. 숙제를 풀지 못하고 몇 해가 갔다. 때로 두 손으로 간신히 그려지어 모은 빛의 공을 들여다보았다. 그건 따뜻했는지도 모르지만 차갑거나 투명했는지도 모르지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거나 하얗게 증발했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나는 거울 저편의 정오로 문득 들어와 거울 봐 검푸른 자정을 기억하듯 그 꿈을 기억한다. 빛을 던진 꿈을.